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로 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숱한 위기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멘. 세상은 내 편과 내 편, 우리 편과 상대편으로 나누입니다. 사람은 둘이 한 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은 이 편,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인 경우도 있습니다. 셋이 모이면 훨씬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일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이라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아주 또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되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의 출애굽은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광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던 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강을 이루었던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일, 40년 동안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일 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광야는 공동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와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때는 우기여서 강물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흘러내리던 강물이 그쳤습니다. 요단강판 홍해의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나팔 소리와 함성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도움이신 그분, 천지를 만드시고 택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은 자, 진리와 복음의 편에 서는 자의 영원한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 달려가는 삶의 여정 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옵소서. 이로써 이기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주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